오늘은 이거 토핑 세트 소개할 거예요. 이거 세트. 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소개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를 소개할 거예요. 이거는 접시 같기도 하고 네모난 접시 같기도 하고 무슨 뭐냐 뭐 잘릴 때 밑에 놓는 거 있잖아 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도마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집게예요. 잠깐만요. 치킨, 아이고, 어디, 이 치킨인데, 이거 이 통에 원래 토핑 줄이 3개가 있었어요. 토핑. 근데 제가 이미 그거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리고 이 하얀색 점토랑 핑크색 점토예요. 한번 만져. 까놨어요. 저는 원래 이거는 하얀색이 좀더 부드럽고 촉감이 좋아요. 촉감. 이거 왠지 천사 점토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되게 가벼워요. 천사 점토 같은 느낌. 핑크색도 마찬가지로 촉감은 좋아요. 근데 하얀색보다 안 부드럽다는 거. 그러니까 안 부드럽다는 거죠. 열나. 갑자기 얼굴이 좀 새빨개졌어. 지금 이거 찍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네, 이게 아주 이것도 좀 촉감이 좋긴 좋아요. 근데 이 하얀색보다는 좀, 제, 어, 서, 진짜 실제로 만져보게 되면은, 좀, 하얀색보다 촉감이 좀 말랑말랑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옛날 느낌이 살린 이런 냄비예요. 귀여워. 제가 이거 토핑 세트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미니어처 세트를 이렇게 토핑 세트가 아니구나 미니어처 세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후라이팬 옛날 느낌을 좀더 냄비보다 더 많이 살렸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고런 국자가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딸기 생크림 뭐냐? 케이크. 근데 제가 원래 이거 처음 제품이 이 미니어처 세트가 처음 들어왔을 땐 이게 아이 이게 딸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아주 기다린 끝 아이고 아주 기다린 끝에 사게 된 거죠. 이 3,000원이에요. 아, 그리고 내가 말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토핑 세트 아니 토핑이 있어요.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소개해드릴게요. 아이고, 잘 튕긴다. 제가 핀셋을 그럼 갖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래 걸렸죠? 이걸 제가 미니어처 토핑 넣는 도구에서 갑자기 찾아버렸어요. 일단 키위. 키는 대부분 있을 거고요. 잠깐만요. 키를 골라내야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키가 하나, 둘, 셋, 넷. 8개가 들어있어요, 키위. 딱 8개가 들어있고요. 이거, 아이고. 이렇게 안 잡혀. 이 토핑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거, 우동에 들어가는, 뭐냐? 오뎅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반지. 다섯.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하나. 둘, 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고요, 토마토는. 그냥, 와. 다야지. 그리고 딸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딸기가. 그리고 수박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그 뭐냐?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였지? 생각 안 나네. 이거 뭐. 이게 뭐였지? 아, 라임, 라임, 라임. 아, 진짜. 라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 그리고 이 노란, 이런 해바라기 같은 거는, 이런 해바라기, 맞나? 해바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그리고, 마지막. 이 키위, 제가 이거 키위 닮은 건데, 이 이름을 까먹었다. 키위 보라색인가? 아닌데.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 보라색 키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고. 그리고 이거 뭐냐? 다른 나라가 같은데? 망고 느낌? 망고 같은 거? 일단 망고 같은 게 하나, 둘, 셋. 헐, 세 개밖에 없다. 이렇게 동영상을 끝났습니다. 그럼 빠이빠이!